맛있는 수박을 만드는 비결이자 무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. 수박에 식감을 낼 수 있고 당도도 낼 수 있고 배추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것을 액비로 만들어서 쓰면은 수박의 식감도 좋고 아삭한 맛도 나고 그 향도 나고 제가 초창기 농사질 때 막 공부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 식감이라든지 당도를 내는데 제가 좀 활용도 했었고 사람이 먹는 좋은 것을 수박한테 먹인다는 건데요. 달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박 농사를 물려받으면서 혼자 터득한 비법이랍니다. 배추, 대추, 그리고 사과까지 마치 이가 없는 갓난아기 먹일 이유식을 만드는 것처럼 푹 쪄주고요. 이걸 일일이 다 빻아줍니다. 다음은 콩가루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효소를 넣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. 잘 섞어주고요. 40일간 발효를 시킨 뒤에 이걸 수박 퇴비로 쓴다는 달인.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하늘도 알아준 걸까요? 달인의 수박은 어디서 먹어본 적 없는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맛이었습니다. 마디마디 돋는 곁순 따주며 수박줄기와도 대화하며 애지중지 자식 키우듯 키워내는 달인.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이 땅에서 탱글탱글한 수박이 잔뜩 열리겠죠. 그날이 기다려집니다. 우리 부여수박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드시고 올여름 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맛있는 수박 잘 부탁드립니다. 예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예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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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수박 출하는 그날 또 찾아뵐게요.